이거 괜찮아. 이맵 괜찮습니다. 이맵 나쁘지 않아요. 이쯤에서부터 여기까지. Move! Stand apart! Horsemen! 기병 뒤로. Move! Infantry! 병력이 많은디? 병력이 많으면 더 넓게 잡아야지. 자, 끊임없이 활을 쏘는 것이요. 기병 돌격, 보병도 돌격. 밀어내, 밀어내. 기병 불러들이고, 보병도 불러들이고. 보병 들이, 기병 들이받는 수준? 뚫어내질 못하죠? 이게 마지막 돌격. 기병도 돌리고.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일어나니까 우리 아군이 맞고 말이 맞고 어마어마하네.
네, 닭포로. 라게타 수복하려고 얘네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어줄 생각이 없죠, 라게타를. 올라가는 거구나. 포로 그냥 싹 다 이제 막 먹고. 바로 라게타로 진입. 자, 밑에서부터 커트 치면 싹 다 되겠죠? 여기다 넣지 마. 자, 이거 떠나자. 수비대 100에 민병대 222? 이러면 어느 정도 버틸 정도 되거든요, 라게타가. 산다리가 공격해도 분단이 와서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은 벌 수 있어. 너무 무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자, 10마리 먹어 올리시고. 얘들 뭐하냐? 에픽로테아랑 뭐하게? 메칼로베아 공성하게? 내가 서부 군단 다 잘라주니까 아주 그냥 살판 났구만? 너무 영토 확장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바타니한테 통수 맞는다 그러다가 되네? 구경이 나갈까? 얘네들 뭐하나? 개꿀. 우리 숲지기 친구들. 에이, 숲지기 좀 많이 좀 갖고 다니지. 다 어째서. 아, 군단 왔네. 근데 못 오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어? 정신이 없는디 여기부터가 저기부터가 지금 정신이 혼미한디 여길 막아줘야 되나 저길 막아줘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는디 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 일단 양쪽 다 먹었어요. 떴죠, 지금? 떴고. 아, 이거 나 한 입. 나도 한 입 할래. 나도 한 입 하자. 아, 이거 내가 전체 지휘하는구나. 내 국왕이라서. 아, 이건 또 귀찮은데. 야!
for me! Horse forward! Move! Move! Mounted archers! Horse archers! Archers! Horse archers! Forward! Archers! Mounted archers! Forward! Mounted move and move! Move! Cavalry! Cavalry! Forward! 근데 적군도 못할 건디. 어쩌나. 너무 쪽투차가 많이 나는디. 유경 앞으로 나와봐. 보병 뒤로 빠. 기병 전진 배치. 쐐기진. 돌격. 썸네일 와 화살비 미쳤다 이거. 나도 기병대랑 같이 달리니까 기병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지 잘 못 느껴지네. 약간 뭔가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왜 그러지? 속도 문제인가? 아다스 죽어버리고. 여기가 딱히 뭐 집앞이라면 집앞이긴 한데 뭐 백몇십 마리 팔아봤죠. 귀찮기만 하죠. 정렬 필요한만큼 먹어올리고. 아 이렇게 내가 서브를 또 상대해 주니까. 야 에피크로테아 9덱인데 토문드가 가장 많이 받았네. 가죠. 한번 지금 퀘스트 상황 좀 보자. 서부랑은 뭐 그냥 그렇고 서부는 지금 많이 뚜까팬 상태예요. 이거 100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달성 조건이 100인가? 남부랑은 뭐 이렇게 마이너스 42나 돼? 알라리브인데 헤르토기아 공성 7려나 본데?
이러면 서부로부터 웬만한 옛 땅은 다 되찾았어요. 어? 뭐야? 왜 내 부대를 떠나? 어? 아, 세 마리 왜 오버가 됐지? 얘한테 그러면 가자. 이것이 무엇인고? 꽁병력 아니야? 꽁병력 행복해. 같이 가. 임형력 다 후반나한테 넣어줘야 씨. 사이트가 조용해서 참 다행이야. 사이트가 뒤치기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사이트가 힘을 안 쓰네. 이거 뭐고? 어, 얘 세다. 근데 포로까지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마침 우리 스바나 병력 좀 부족한데. 나도 호수 쥐떼 병종 좀 마렵다. 일로와. 어디가? 일로와. 어차피 잡히게 돼있어 너는. 봐봐. 너는 좀 티어가 높으니까 경험치 먹을 거니까 상대해줄게. 또 저거 또 구석으로 구석으로 짜지죠. 이건 그냥 부대 전체가 이동하겠습니다. 어, 궁기병 뭐죠 지금? 했을 때 없는. 아, 저 원 안에 관역이 있어. 오네. 아, 그 원이 풀렸네. 도착을 과연 몇 마리나 할 수 있을런지. 방패를 열심히 들어보지만 너무 많이 박히죠 지금.
여긴 기병대만 써도 죽여. 뭐가 도망가는 게 남아있어? 그쪽인갑다. 화살이 길을 알려준다. 아, 죽어버렸고. 아!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계속 피 빨아야 되는데. 아, 이거 전사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아, 근데 용병 친구들은 결혼도 안 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걸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호수 쥐떼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데.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다고. 병력만 조금 빨대 꽂으려 그랬는데 이걸 죽어버렸다고? 아니,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걸 죽어버리면은 호수 쥐떼 병종이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직 유일하게 얘네들한테만 얻을 수 있는 병종인데. 아, 아쉽다. 아, 이거 왜 죽어? 저러다가 멸종당한다고. 자, 우리 스바나한테 병력 넣어주죠. 깔끔하니 딱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딱 티어 올려주고. 아, 딱 좋아요. 헤르토기와 공통하는 거 지켜봐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토 확장 아주 순조로워요. 지금 블란디아 끝내고 나서 블란디아를 흡수하고 나니까 굉장히 나라가 강력해졌어요 지금. 먹을 수 있지 너. 아슬아슬하다. 야, 아슬아슬하게 이거 넣어줄 병력은 되냐? 와, 주둔군 그래도 꽤 많이 아닌데? 얼마 안 되는데? 주둔군 하나도 안 넣었어. 치사하다. 너네 좀 그렇다. 이거 에렌달한테 줘야겠다. 이제 병력 넣어주겠지? 그러네. 아, 바타니아가 또 정신 못 차려. 끊임없이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 자, 이제 슬슬 서부랑은. 이제 이 타이밍에는 서부랑은 평화 협상을 맺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서부한테서 뺏은 땅은 킵이 되는 거지. 이제 바타니아 털면 돼.
바로 카르반세스 공성 때려버리고. 바타니아, 뭐, 얼마나 병력 길러놨다고 지금 바로 선전포고를 하지? 아니면 우리 애들이 지금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부지 관리를 아예 안 했다든가. 주둔군 넣어줘. 1800? 잠깐만. 여기는 뭔데? 여기는 몇인데? 6700? 자, 이거 솔직히 먼저 지금 진입한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원래는 여기 먼저 달려가서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1800짜리를 공격하는 게 순서인데, 여기는 지금 전투 들어가서 병력이 닳고 있는 상황이고 막 시작됐네. 여기는 1800인데 병력이 뭐 약하지 않아요. 영어 이름도 꽤 많이 보이죠? 하지만 나는 1800짜리를 혼자 상대해보고 싶다. 고로 요 전투로 오늘 마지막 전투 치르겠습니다. 잠깐,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많이 센데? 뭐 어쨌든 잠깐만. 세이브 했니? 잠깐만. 진짜 많이 센데. 많이 센데? 잠깐만. 눈이 왜 이렇게 세냐? 일단 싸워보자. 이거 싸워보고. 지면 지는 대로 방종을 하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세이브하고 방종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기라고 위치 개좋게졌죠, 지금? 어차피 쟤네 올 거 아니야. 안 오면 진짜 양아치. 아니면 저거 안 오면 진짜 개업합니다, 저거. 야, 빨리 와봐. 빨리 줄 서. 지금 바빠. 여기서 지금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오. 이게 자리 잡어. 기병대 뒤로 넓게 포진해. 아, 쪽수 왜 이렇게 많냐 쟤네. 내가 없는 건가? 중심축 여기. 방패 들어. 여기선 조금 빠른 박자로 돌격 눌러줘야 돼요. 병력이 딸릴 때는. 그래서 궁병 라인과 보병 라인이 합세해서 같이 싸워주고, 중앙은 사이드는 화살 계속 때려 박아주고, 뒤에서 궁기병 화살 계속 땡기고. 와, 그런데도 쪽수가 기병 불러들어. 아, 이거 뒤로 새는 놈 뭐 됐니? 자리 됐니? 보병 들어와.